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해진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지드래곤 씨는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. 정밀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한다.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에게 주고받은 적도 없다. 만약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앞서 지드래곤 씨가 입건된 배경에는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. 지드래곤 씨는 A 씨에 대해 아무 관계가 아니다. 그분의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. 마약 공급 의사에 대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알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.